샤이보이와 카네 여장. 학생들 가르치는 나 네. 연령대가 몇 살 정도? 저는 주로 중2?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할 것 네. 같아서 네. 네. 그런 아 선택을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됐거든요. 네. 서울에 온 지가. 네. 영자 씨가 거의 오프라 윈프리예요. 어떡해. 야 이거 말도 못 걸겠네 이거. 메뉴 선정을 잘못한 아니요. 건가요? 죄송합니다. 지금 여러 번 못 볼 거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. 롤을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중계진의 그런 그 네. 멘트들이 플레이어를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. 변리사라는 직업 네.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그런 꿈을 가치로 만들어주는 이제 대리인 역할이거든요, 보통. 되게 매력적인 일 하시네요. 아, 와, 아, 잠깐만. 부담스러워. 웬만하면 첫 데이트는 여러분들 내가 막 굽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요. 나오는 거. 완성품 나오는 거. 근데 저 옥주님 네. 봤을 때 잘 못 들었어요. 잘 안 들려요. 아. 또 알아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?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있죠. 저는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. 직진을 할 거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당황해하고 있었고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? 이것의 연속이었어요. 정숙님 그 등산한다고 하셨었잖아요. 한라산. 아 맞아 맞아. 저 한라산 많이 갔습니다. 저는 네. 지금 일을 하신 지 거의 5년? 그러면은 정숙님은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신가요? 진행을 하시면서 지분율이 똑같아. 3.7, 3.3%씩. 옆에 앉아요. 아 예. 야, 야 선택이 야. 남자분들 평은 어땠어요? 또 첫인상이랑 네. 선택한 거랑 완전 지금 달라졌어요? 달라졌단 말이에요. 아 그래요?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.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점점 하더라고요. 네, 현숙님은 먼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,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. 한 번은 차 모임에 갔어요. 해외는 분위기도 즐기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. 저 아는 오빠도 우리는 한 명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다 자기소개 싹 다 좋았지만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저도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모태신앙이신 거예요? 네. 부모님도? 네. 인증받기 진짜 힘들었겠다. 맞아요. 그게 진짜 스트레스. 척하면 척이네요. 잘하다. 신기하다. 그러면 근무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? 저희는 9시 출근, 6시 퇴근.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급여도 까고. 네? 600. 와, 연봉. 아, 연봉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대박. 첫 데이트, 첫 식사에서. 되게 큰 용기 아니에요? 괜찮아요. 저는 어차피 이 이상 돈 더 벌 거라서. 근데 진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화잖아요. 남자들의 선택.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면 좋겠어. 6시간 전에는 영숙 씨를 선택을 했었습니다.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면 좋겠어. 계속 웃음 보여줄 수 있겠니? 맞을 거예요. 통했습니다. 나 영식인데 나의 첫사랑이었으면 좋겠어. 나만 믿고 따라와. 나 영철인데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면 좋겠다. 상철인데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면 좋겠어. 좋은 시간 가져보자. 멈추나요? 멈추나요? 오! 영자! 나 광수인데 네가 나의 첫사랑이었으면 좋겠다. 꽁냥꽁냥 재밌는 얘기 만들어봐. 네. 4번, 5번이 좀 헷갈려. 그러니까. 영자 씨하고 망했어. 나 광수인데 내가 네 첫 아니 네가 내 첫 이거 뭐지? 무슨 얘기 해도 될까요? 네. 그러니까 아까 물음표로 남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로 네. 저는 사실 물음표가 커지면 갈등이 더 커져서 서로가 갈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물음표인 건 빨리 맞아. 빨리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는 주의. 그러니까 첫 데이트에서는 또 반대 모습을 봤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너무 반대여서 지금 약간 좀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?
제가 진중함과 네. 그 밝은 모습을 둘 다 가진 분을 제일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. 근데 약간 직진남? 막 이런 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그만 속도를 좀 늦춰달라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. 아, 다 느낌표로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. 아무한테나 잘 안 주는 건데 느낌표. 뭐 느낌표가 아니라 완전 따옴표인데 느낌표는 제가 알았거든요. 따옴표는 서로가 아는 거야. 그 표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느낌표, 그러니까. 물음표, 따옴표가 뭐가 중요해? 그냥 다 얘기하면 되지. 뭐를 이제 여쭤봐야 될지. 하게 되면은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? 전시회도 좋고요. 아니면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진 열심히 찍어주고 싶어요. 사진 찍는 저런 거는 이제 사진을 네. 또 찍어줄 수 있어요. 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유일하게 안 찍는 거? 음식 사진. 음식 사진보다는 여자친구를 찍을 것 같아요. 음식 앞에 놓고 있는 여자. 아주 뭐 티키타카는 좋아야지. 그러게요. 그렇습니다. 빌드업이 좋은데. 여기도 잔잔하게 약간. 아, 사진 찍으러 가자고. 사진 찍으러 한번 가자고. 또. 아이를 떠나서 정말 되게 재밌으시고 귀여우셔요. 내 얘기 금지. 내 얘기 금지. 뭐죠? 영자님? 영자님이랑 어떠셨어요? 왜 데이트를 왜 물어보세요? 궁금하지, 그렇죠. 영자님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즐겁게 하고 왔어요. 제 얘기가 딱 나온 순간 바로 세상에 근데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데 네. 저희 둘만 얘기를 할 수는 그쵸? 없으니까 가요 그럼 우리는 뭔가 자리가 약간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도 까지 그래. 맞아. 모든 게 다 영수 때문에 진짜 지겨워 왜 그러세요? 그래서 다 같이도 놀고 하고 그래야지 누구 부를지 뭐 아, 네. 하라고?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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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면 안 돼 서둘러 저버리진 마 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걸막아도 세상이 아 여기서 시... 걸었어 왜 OS 걸어요 널 지킬 남자를 몰라 삼자를 몰라네 삼자 1번이 지금 영숙씨거든요? 옥순씨가요? 영호가 내 남자다 싶은 여자는 함께 상처는? 진짜야? 옥수? 구독 정식이야? 어? 어? 예, 그래. 아빠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. 그래, 아 귀여워. 아, 너무 잘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광수 씨를 선택한 여자분은 없습니다. 예. 나설지? 나서겠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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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. 이제 알아가야죠. 자, 우리 상수 씨가 네. 뜻깊은 시간 잘 보내시고. 아, 준비하라고? 아, 다들 좀 각자 알아서 준비. 대화를 어쨌든 제일 많이 한 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식상할까 봐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. 뭐예요? 코스예요, 무슨? 아니, 아니. 이제 제목은 그거야. 사랑에 빠지는 36가지 질문. 아, 네. 뭐냐면 완전 서로 처음 만난 상대가 그 36가지 질문을 했을 때 눈을 마주쳤을 때 사랑에 빠진대요. 아 그래요? 그런 걸 또 준비했나 보네. 근데 질문을 할 상대가 없네? 자. 와 한다 질문한다. 이걸로 시작해봅시다. 아 나도 해볼래.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? 근데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. 내가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. 그러니까 매사에 그 순간순간을 이 순간도 네, 감사하잖아요. 저는 어쨌든 가족. 가족이 어때요?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좀 가족들이 많은 편이세요? 아니면 많아요. 저희는 거의 한 11명, 12명 정도. 와, 진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맞네. 저희끼리 예, 갈 정도로 엄청 되게 대가족이네. 예, 친하고. 대가족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? 네.
화목한가 보다.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막 이해하고. 저희도 대가족이라서. 어? 아, 아 진짜? 진짜?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환갑이라서 환갑잔치를. 저도 이 사진 있어요. 어머. 와. 살 진짜 많잖아.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자신 있게 보여드릴게요.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괜찮으니까. 오. 아 하필. 아 저. 어떻게? 빼줘봐봐. 저 빼줘야 될 거 아니야? 아, 당연히 어, 빠지네. 구두 상했겠다. 발목 안 삐셨어요? 괜찮아요? 발목 안 뺐냐고 또 물어봐주고. 다쳤어요? 아 아니요. 아, 신발 아까 벗겨 신 게 너무 웃겨가지고. 민망하지. 아 창피해서 그래요. 민망해서 그래. 다들 그러는 거죠. 영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트했던 남성분들 되게 잘 받아주고 잘 맞춰주고 잘 맞춰줬어요. 예. 네. 아우 어떡해. 짜장면 좋아해요? 짬뽕 좋아해요? 저는 짬뽕파예요. 짬뽕. 저도 짬뽕입니다. 나도 짬뽕. 예. 자극적이어서. 자극적이라. 저도 짬뽕이 좋아요. 국물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좀 맛이 달라지고 그 양 따라서 좀 달라지고. 아 왜요? 아 뭔가 입시 질문 같았어요. 영수 씨하고 너무 다르지? 너무 달라요. 아 이거 찬 메뉴만 먹으니까 약간 추운데. 춥죠? 네. 추우시죠? 여기가 그러니까 막 이야기할 때도 조금 약간 떨었던 것 같아요. 추워가지고. 지금 좋아. 아 좋아. 좋아 지금 명자 씨 왔어. 당연히 좋지. 괜찮아요.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워. 괜찮아. 전 따뜻해요. 이거 뭔가 얄미. 표정이 다르다 진짜. 그니까 아니 네. 막 물어볼 때마다 네. 대답을 술술해 네. 주시는. 궁금한 거 다 얘기해. 근데 또 그런 그것도 웃기다고. 다른 분들은 네. 제가 질문하면 네. 대답을 제가 질문했는데 다른 분 보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상처받았거든요 저는. 오 네. 그래가지고 근데 대답을 너무 네. 잘해 주셔서. 아 그런가요? 어제는. 좀 힘들었는데 마음이 네. 스스로 네. 근데 그 영수님한테 네. 막 이렇게 질문할 때 계속 웃긴 답변들이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지금 맞아야 네.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잘 웃게만 늘어준 남자가 좋은 거야. 감사합니다. 제 인터뷰했었던 인터뷰가 딱 오늘 여성분 선택하자마자 모든 말들이 다 이상해져 버렸습니다.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. 저도 사실 네. 제가 어제 한 인터뷰랑 네. 오늘의 제 선택이랑 완전 달라요. 저는 아까 남자 이제 저희 준비한다고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. 네.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 데이트 말고 앞으로 막 선택이나 인터뷰를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이제 모르겠다고. 저도요.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평소 저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네. 그런 상태예요. 억지로 막 많이 하시고 아 억지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되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?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 선택은 좀 개인적으로 의외긴 했어요. 어떻게 보면 약간 데자뷰인데 데자뷰? 네 어제 네. 옥수님 종 칠 차례에서 네? 옥수님 종 치는 차례에서 한 번 치셨잖아요. 네. 제가 1번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한 번을 치시고 끝나는 거라고? 아, 라고 생각을 아이고, 한 거예요. 미안해라. 네. 근데 저는 그때도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왜 나지? 아 진짜 웃기다. 전 딱 진짜 웃기네. 정말 영수 씨는 웃기신 분인가 봐요. 저희만 못 웃기는 거죠. 그렇죠. 네. 되게 재밌으신 분인가 보다. 딱 봤는데 옥수님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둘이 진짜 잘 맞는 거 같은데. MBTI. 그래 MBTI 뭐예요? 아 맞아 INTP. 공감 능력이 핵부족함. 근데 부족한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. 생각이 너무 많아 어떤 일을 실행하는 아, 것이 어려워. 딱. 또 뭘 모셨게 이번에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셨는데. 진짜 대박이에요. 뭔가 되게 표정이신데. MBTI별 연애 네. 궁합 정리표 본 적 있어요? 네, 봤어요. 좋음. 네. 아주 좋음, 네, 좋음, 보통, 네. 나쁨, 아주 나쁨 뭐 이렇게 있을 때 INTP랑 본인의 유형은 궁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?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음. 어? 꿈이 아니고 찰떡궁합.